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익률이 짱짱합니다. 많이들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가는 전략을 갖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하락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들이 1월달부터 약 2배 정도 오른 기업도 대단히 많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17만원의 바닥권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또 현대건력시 또 급등 양상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이제 바닥일 것인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가 뭐 5월달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꼭지로 치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우리가 통계자료를 좀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화면 뒤에 나오는 그림, 이제 자동차 생산에 대한 수출 현황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선은 지금 현재 총 생산 대수 자체가 5월달 겁니다. 5월달 거. 지금 현재 1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182만, 근데 현재 이제 38만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누적으로 보면 26%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전월 대비 보면 0.3%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작년 5월 대비 24.5% 많이 찍어내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특히 이제 수출 물량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뭐 한자리 단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였던 거고, 대신에 수출 대수를 보면 24만 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전월 동기 때 전월 동월 대비해서 37.5%, 그리고 4월 달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역성장을 조금 0.1%니까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누적으로 보더라도 30%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출 물량은 지금 현재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역별로 본다면 일단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부분이 전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52%, 그 EU가 77%, 유럽, 아시아권이 69%, 86%,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는 모습들이었고,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오세아니아가 지금 역성장을 했어요. 1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쪽이 보면, 일본에 대한 그 차들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점유율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도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조금 지금의 이런 현대차에 대한 성장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형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얘기하는 전기차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포함됩니다. 그 총칭해서 전기차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현재 늘어나고 있구나, 친환경 차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또는 지역별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표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빠졌느냐,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약세에서 지금 일부 1300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안이 쉽게 뚫린다든지 에어백에 대한 리콜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했던 악재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엔화가 초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이고, 2분기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그럼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
2023년 1월달은 지금 126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3월달에 마찬가지로 이제 1300원대 132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본다면 우리가 한 밴드 자체가 한 1280원, 1270원 밴드가 나옵니다. 자, 2분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제 1280원보다 높고 한 1300원에서 한 1310원 밴드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할 만한 환율에 대한 밴드 자체는 아니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00 이상이라는 거죠. 6월달에 환율이 125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 부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더라도 작년 4월달, 5월달, 6월달의 평균적인 환율 밴드는 1250원에 1260원 밴드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 환율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마찬가지 전분기 대비해서 환율 밴드를 보더라도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려감이 좀 더 과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들이 많이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차들과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초약세를 보일 때는 이제 우리가 원화에 대한 가치 자체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차들한테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2013년도까지 여기서 이제 역전이 여기 이제 되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요 사이에 대한 구간에서는 엔화가 더 비싸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권력을 유지했는데 이 시기에 보면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시세가 2008년부터 진행됐는데 그것이 이제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부분을 나타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엔화가 초약세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상위 모델들을 우리가 보면 코나, 아반떼, 니로, 트렉스, 그 트레일 블레이저,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셀토스 이런 모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조금은 차들이 준중형 또는 이제 경차 SUV 시리즈 쪽으로 좀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하이브리드, 한마디로 친환경차 모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로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 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친환경 차들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약세, 초약세는 주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나머지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현재 바닥권력을 현재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가 보면 이제 한 17만원 선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만 5천, 17만원 선부터 바닥권력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자, 그 이후로 현재 단기적으로 15만원 밴드를 바닥을 찍고 21만원까지 넘어갔다면 자, 여기서 올라오는 폭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나오는 이 조정폭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역부터 땡겨서 올렸던 것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부터 땡겨서 끌어올렸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자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에서 분명히 매도를 쳤단 말입니다. 자 하락을 할 때 매도를 치고 손바뀐 물량이 들어오면서 땡겨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신규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외국인은 대표님 왜 샀습니까? 외국인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정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이 조정에 대한 폭은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달 돼서 이슈가 되는 것이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도 당연히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에 30% 정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서서 올라왔던 요 구간이 지금 240선과 480선인데, 1년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2년간의 평균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작년 코로나 때보다는 이미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을 형성했던 이런 자리는 대단한 지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7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81,000원대 요 사이는 저는 이제 대기 매수세가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이제 빠질 때마다 좀 더 담아 놓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늦어도 7월 달에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고점 바로 이제 9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서현이가,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약 두 배 올랐습니다. 9,300원대 요 자리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지금 22,850원 올라왔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건전한 조정에 봐야겠죠. 현대기아차에 서현이와 제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서현이와 부품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면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원꼭지가 드러나고 빠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더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덕양산업도 보겠습니다. 자, 덕양산업이 두 달 동안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 모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올랐는데, 자, 3,300원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자, 요번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 붙이면서 고가 권역이 조금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정도 되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 60선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000원 밴드, 6,500원, 한 7,000원 밴드 정도라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이제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실제로 이만큼의 실적이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 전기차 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금의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끼어 있거든. 서현이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아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SL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서진 오토모티브 조금 작은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 권역이 조금 다진다고 좀 봐야 되고, 시총이 좀 작아서 좀 더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SL 같은 경우에도 그림 자체는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인데, 워낙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조정폭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다음에 이제 거의 바닥에 이제 다다랐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제 60선이 깨진다면 바닥은 상당히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화신도 한번 가지고, 화신도 지금 보면 바닥 움직임 이후에 검색이 추출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꽤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뭐 거의 다 왔죠. 지금 이제 60선,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 부품주 60선을 아래 위로 해가지고 지금 지지에 대한 형국을 좀 나타내는데, 오늘 정도가 저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 바닥을 지금 찍었다고 봐야 되네요. 현대위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두 개, 이 현대 그 기아가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 보고, 현대차도 좋다. 예, 지금 이제 월봉을 본다면, 우리 요렇게만 보시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이지만, 요거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앞에 이 언덕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현재 요런 자리에는 상당한 지지점이 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요런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 현재까지 나왔던 악재는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 악재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 말씀을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반 한국경제TV 이상우 텐텐베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